위험한 직업을 그렇게 꼭 하고 싶었었나? 그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 경호원 하시는 분들을 보면. 많이 그걸 궁금해 하시는데, 정말 약간 저희도 경호관이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다라고 많이 하는데, 사실상 약간 말도 안 되는 소명의식을 좀 가진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어차피 한번 죽는 거면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게 굉장히 가치 있다는 생각을 했고, 제가 원래 심장 수술 환자예요. 예, 제가 선천성 심장병이 있어서 태어나서 그 심장에 구멍이 있어서 그거를 태어나자마자 세상에. 수술을 하고, 세상에.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도 이제 힘든 일은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굉장히 극복하면서 살아왔거든요. 육상도 하고 경호원도 하고, 그리고 저도 다른 사람한테 수혈을 받아서 살았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게 굉장히 가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실제로 저희 현충원에 그 국립묘지에 현충일이나 뭐 이럴 때 많이 참배를 가는데, 저희 빈 자리가 하나 있어요. 선배들이랑 정말 가면서 그래요. 야, 저희가 너희 네가 네 자리가 돼야 돼. 저희가 네 묻힐 때가 돼야 돼. 이런 거를 세상에. 굉장히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는데, 세상에. 정말 그 생각을 하면 살았었어요. 아니, 오늘 하루 종일 같이 있어 보니까 믿어져요. 아, 감사합니다. 그 진정성이. 우리 깡유 씨, 그 훈련이 굉장히 고되잖아요. 네. 그 받은 훈련 중에서 제일 힘들게 받았던 훈련은 어떤 훈련이었어요? 제일 힘들게 했던 게 제가 이제 고공 강하가 주특기이기 때문에 이걸 봐야지 이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헬기거든요. 헬기 헬기. 밖으로 나와서 이제 이거 접니다. 거기가 어디야 지금? 헬기 아니요. 비행기 헬기 아니에요. 하늘 하늘 이렇게 해서 뛰어 내려서 지금 밑에 미사리. 아, 그 중에 여기가 한 사람이요? 네, 여기 저 제가 힘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돌려요 하늘에. 이거 저거 같아, 왜 우리 유지경 보는 거. 만화경에. 이게 물속에서 하는 거하고 비슷한데 이게 다시 이제 하늘에서 날아갈 하는 거예요. 겁니다. 아이언맨처럼 세상에. 멀리 떨어져서 이제 하는데 이거보다 더 높이 올라가서 1000피트당 2도씩 그 온도가 떨어집니다, 이게. 근데 지금 한 2만 피트 올라가서 그 산소도 없어서 산소 호흡기 끼고 온도가 영하 20도에서 30도 정도 되는 그 온도에서 제가 세상에. 목표 지점까지, 보이지 않는 목표 지점까지 제가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추위랑도 싸우고 방향이랑도 이런 감각이 있어야 되니까 낙하산을 뭐한 5도 그 정도로 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엄청 차이가 너무 많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까지 떨어져 봤냐면 4차선 고속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바람이 양옆으로 불어버려서 움직일 수도 없고 해서 그냥 그 4차선에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어머야, 그래서 어느 지점이 되니까 한쪽으로 바람이 쏠려서 갔더니 뭐가 반짝반짝반짝 하는 겁니다. 저 뭐지? 저기 착지해도 되나? 밭인데 괜찮나? 이 생각하고 이제 갔더니 고추밭이라서 이 꼬챙이 있잖습니까? 꼬챙이 있잖습니까? 어떡해. 그게 있었던 겁니다. 그냥 건물 들이박았습니다. 그거보다. 네, 건물을 박는 게 근데 안 낫겠다 다쳤어요? 싶어요. 안 다쳤어, 근데? 네, 벌떡 일어나서 이제 이렇게 딱 해주니까 교관이 똥꼬 질릴까 봐 내가 이제 그냥 벽을 똥꼬 질릴까 봐. 네, 똥꼬 질릴까 봐.